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타, 독타. 자, 오늘은요, 3월입니다. 3월. 제가 3월 달력을 봤더니 5주 나 있더라고요. 5주. 요렇게 뒤에 걸치고 앞에 걸치고 해가지고 예, 깁니다. 2월은 짧았으니까 더 길게 느껴지겠죠? 날씨도 풀리고 예, 살랑살랑 봄바람도 들어오고 이 3월의 전체운. 여러분들께 찾아올 좋은 일, 그리고 주의하실 일, 뭐, 연애에 대해서, 뭐, 재회나 짝납, 썸납, 한 달도 길고,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3월에 전체운 준비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앨리스 타로, 제가 늘 강조하는 제일 비싼 타로. 여기 매직 타로, 여러분들께 좋은 일을 선물할 거고요. 까롱까롱 마까롱, 예, 귀여운 애들이 뼈 때립니다. 그리고, 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 로맨스 엔젤의 타로 있고요. 기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제가 3월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자 필수인 거 아시죠?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3월의 흐름이에요, 흐름. 뭐 금전적인 거, 귀인이 나타날지, 아니면 연애,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승진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인데, 자, 잠시만요. 일단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선택지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실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3월 첫 번째 선택지가 좋고요. 자, 그리고, 뭔가 촉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충동적일지언정, 나의 생각, 그 다음에 나의 촉대로 한번 움직여보고 싶다. 그럼 두 번째 선택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는, 좀 쉬어가고 싶다. 3월 달은 좀 차분하기도 하고요. 예,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쉬어가면서 그렇게 이 봄을 열고 싶다. 그러셨을 때 3월 세 번째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선택지는요. 뭐 인생 뭐 있나요? 자, 천상천하 유아독정. 나 건드리지 마라. 아, 네. 쪼대로 간다. 자, 그런 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가장 좋은 게이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아셨죠? 타로를 미리 하나 오픈했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 많이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타, 벅타! 자, 3월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흐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선택지고요.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 여러분, 3월 달에 나는 이런 걸 하겠다라고 기준이 잡혀 있으신 분들이 선택하셨으면 가장 좋은 타로고요. 선택지고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타로를 이렇게 오픈했고요. 3월의 전체적인 흐름, 종합운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해도요. 이 3월에는 어차피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사랑의 타로입니다. 원숭이가 자, 서로 끌어안고 있어요. 자, 사랑의 타로고요. 여신 있고요. 그 다음에 황제 있고, 여기 춤을 추는 여인 있고, 요거는 가면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황제는 저기 뭐야 살짝 연상이고요. 그 다음에 뉴펜은 아닙니다. 뉴펜은 좀 가벼워야 되는데 황제는 좀 묵직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외고 꼭 제외가 아니어도 주변에 알던 사람들 있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살짝 썸을 탔다거나. 무언가, 예, 관계가 될듯말듯 하다가, 좀안 됐어요. 어떻게 보자면은 정체가 많이 되신 분들 있죠. 서로 알고는 지냈고, 감정적인 교류는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멈춰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연애 쪽으로는 아주 급발진하는 그런, 선택지가 이 3월입니다. 비즈니스나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셨다면, 마음이 자꾸 딴데 가요. 봄바람이 코로 살랑살랑 들어오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요. 연애 쪽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펜 아니고 연상이고 과거에 알던 사람,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 여러분들은요. 어차피 효율이 좀 떨어지고 능률적으로 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아무리 계획을 세우시고 바둥거리고 노력하신다고 해서 풀어질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조금 비우셔야 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비즈니스나 일적으로는요. 100을 생각하셨다면 한80 정도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연애를 좀 확대 해석하자면 대인관계라고 할수 있겠죠.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누군가 들어오고 요런 시기에는요. 외부 활동 많이 하셔야 되고 만남 많이 가지셔야 되고
예, 주변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한 자리에 콕 박혀서 공부만 하신다거나 일만 하신다거나 어차피 그렇게 되지도 않으실 거고요. 자,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정해진 틀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좀 즉흥적이어도 상관없고요. 좀 충동적이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자, 이 춤을 추는 여인은 금전적인 이익도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거는요. 자, 감정을 상징하는 컵을 높이 들고 세 명의 여인이 예, 서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3월달 돈이 막히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월급이라든지 그리고 월말로 갈수록 좀 풀립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여신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황금의 동전이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가린 요 여인이 있거든요. 아무리 바둥거려도, 예, 바둥거리는 건 좋지만, 자, 그렇게 결과가, 예, 따라오지 않아도 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 아무리, 예,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려고 해도 충동적으로 되실 수밖에 없고, 그게 맞아요. 자,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린다면, 예, 친구나, 썸은 관계가 급 발진되는 건 좋지만, 여기 이렇게 마음을, 너무 빨리 열지 마세요.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갑자기 연인이나 그런 거로 가기보다는 봄이 됐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여러분과 대화도 하고, 좀 친해지고, 쉽게 말해서 좀 같이 어디, 놀러 갔으면 좋겠고, 밥도 좀 먹었으면 좋겠고, 계절을 타면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요거 너무 연애나 아니면은 연인 사이로 급하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가면을 쓰고 있는 여인이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분도 마찬가지고, 서로에게 좀 관심이 가고 호감도가 상승한다. 이거는 계절 타는 거예요. 계절 타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을 빨리 예, 표현하지 마시고 여신이니까 밀당하시고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갑입니다. 자, 비즈니스적으로는 사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은 예, 막히지 않을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타만 유지하셔도 괜찮은 거고요. 자, 목돈의 기운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실 건데 목돈도 하나 들어올 거고 그렇게 딱 보시면 되세요. 특히 이럴 때는요, 어디 투자한다. 뭔가 내가 내 일에 뭐좀 돈을 써서 사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 발전, 뭐 이런 거에 외모를 꾸미고, 뭐 이런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학원 등록, 특히 이런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자, 요거 제가 연애운이 좋아서 자꾸 이 황제의 타로를 만지작 만지작 거리게 되는데요. 이제 조금 연상이지만 능력자고요. 괜찮아요. 이럴 때좀 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여러분들에게 영향가 있고, 예. 좋은 인연이 되실 거고요. 뭔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꼭뭐 사귀지 않아도 좋습니다. 관계 유지 잘 해두시고요. 제외도 이 정도라면 자신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락은 오는 거고요. 그리고 충동적일 필요가 있으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3월은 그래요. 자, 그리고 점수로 말씀드릴게요. 금전적인 거 85점, 연애 93점, 그 다음에 총운도 88점이에요. 왜냐면요. 자, 악만이 뭐 끊어진 다리니 거꾸로 매달린 사내니 제가 뭐 부정적인 거 짚어드리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은요. 총운도 한 88점 정도 되는 거예요. 조금 아쉽다면은 여러분들이 계획 세운 거를 다 이루지 못하세요.
연애가 잘 풀리고요. 그만큼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고 이 봄에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 그거야 뭐 마음 좀 비우시면 되니까 그건 다 필요 없고요. 부정적인 거 전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3월 예, 굉장히 좋아요. 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예. 막 로또 맞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기운 하나도 없고 예. 내가 계획한 대로는 꼭 이렇게 흘러가진 않겠지만 충동적이고 즉흥적일지언정 막힘이 없다는 거. 예, 그죠? 뭐 끊어진 거뭐 칼에 찔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리야 말 달리자. 여러분, 3월 연애운 막 최고로 좋아요. 뭐 그냥 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세요. 연애운 너무 좋습니다.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고생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죠?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예. 여러분, 3월 들어가기 전에 계획 세우신 거 그거 막 이뤄내려고 막 억지로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 괜찮아. 조금은 예. 임기응변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특히 좋은 3월을 꼭 잡으시고요. 좀 구체적으로 무언가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라방도 있고요. 빨리빨리 질문 주시고요. 여러분 3월 응원합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3월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고요. 뭔가 촉이 온다. 내 촉대로 가보고 싶다. 자, 그런 거를 선택하신 여러분이에요.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3월의 전체적인 흐름. 저는 이렇게 타로를 오픈했습니다. 뭐 제가 딱 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제외인데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은 동굴형이고 회피형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어요. 그리고 태양이 있습니다. 그분이 상황이 조금 안 좋아요. 자신감 넘치고 자존감이 센 분이 현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먼저 연락을 해온다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된다. 이 3월 굉장히 타이밍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뉴페는 아니에요. 태양이라면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황금의 항아리가 있기 때문에 요게 약간 뉴페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이건 뉴페는 아니고요. 요두 장의 타로가 나와줬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3월에 횡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 쪽으로는 움직이셔야 돼요. 연락하시면 이 횡재수가 제외 어떤 사람을 잡는데 다 쓰여질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요 황금의 항아리는 목돈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즈니스에서 성공해요. 대신에 일이 잘 풀린다고 너무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태양이라면 자, 그리고 황금의 항아리라면 분명히 금전적으로 예, 정말 몸이 바스러져라. 몸이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일에 매달리실 거고 일이 그만큼 잘 풀리실 거예요. 촉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결정 내리고 행동하시는 거 분명히 다 좋은 결과로 맺어지겠지만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 100%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 선택지는 한99% 정도만 완벽하게 하시고 나머지 1%는 휴식하는데 그리고 그 정도 여유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홈이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홈이라는 타로가 이렇게 황금의 항아리 태양이랑 이렇게 만나면요. 이거는 취업운, 합격운 굉장히 좋아요. 자,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 이렇게 더블 미션이 있습니다. 더블 미션. 이거는 만약에 연인 사이 누군가를 사귀고 계시다면은 헤어짐. 이별을 좀 일방적으로 좀 통보받을 수 있고요. 남친이 좀 바람을 피운다. 남친이 지금 한눈을 팔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거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짝남이나 썸남하고는 잘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황금의 기운을 잡기 위해서 일이 좀 바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동굴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뭐 남친, 썸남 뭐 이런 거다 떠나서 그냥 사람들이 연락 오고 이런 게좀 귀찮아요. 예. 왜냐면 내가 할 일도 많고 내가 할게 바쁜데 이렇게 연락 오는 게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너무 예민한 시기세요. 이거 너무 예민해요. 자, 그러니까 두루두루 좀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아, 이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좀 비우시고요. 이별의 기운이 있는데, 자, 여기 힘의 타로 있고요. 자, 사자를 때려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 개의 황금의 동전은 화합을 암시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만약에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어도요, 그냥 좀 시간을 갖자가 가장 올바른 해답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도 좀 지쳐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당연히 여러분 바쁘시고, 이렇게 신경 못 써주시고, 뭐, 그리고 더블 미션이니까, 예, 한눈 판다거나 양다리 이런 것 때문에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너무 지금 일이 많으니까, 그냥 알았어 헤어져 라고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두분 사이는 시간을 갖자가 가장 올바른 정답입니다. 예. 자, 그거 아니고 제외는 예, 이 횡재수 있으니까 무조건 연락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은요. 목돈의 기운이 있고요. 그냥 조용히 일만 하시게 되실 거예요. 자, 3월이 됐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간다, 여행 간다, 뭐, 주말에 외출한다, 뭐. 근데, 여러분들이 딱히, 뭐, 그럴 여유가 있지도 않고요.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요. 3월은, 예, 틀어박히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 틀어박혀서 일하고 공부하고, 뭐, 그런 거에는, 예, 큰 무리가 없는데, 자, 그 와중에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떠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틀에 박히지 마시고, 틀어 박히지 마시고요. 요럴 땐좀 귀찮으시더라도 두루두루 좀 챙기시는 거전 추천드릴게요.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그다음에 한숨을 쉬고 있는 사내입니다. 예. 모든 게다 귀찮아요. 근데, 예. 이럴 때, 예. 여러분 세상을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꼭 주변 사람들, 챙겨 놓으셔야 돼요. 예. 막상, 여러분들이 자신의 동굴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좀 주변을 둘러봤을 때, 남극이나 사막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느낌을, 드실 수 있고요. 그건 자기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는 거. 3월달 아무리 일이 잘 되고 횡재수 있고 시험은 좋고 자 그래도 주변 사람들 챙기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살짝 바람이나 이별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 이 화합인 거예요. 화합. 예, 관계를 완전히 부러뜨리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아까워요. 좀 아까우니까 결정을 좀 미루세요. 예,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 너무 지쳐있고, 예. 아, 그냥 다 귀찮아요, 모든 게. 그러지 마시고, 상대방, 예. 그런 여러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분이 한눈 팔고, 뭐, 이러는 거. 그거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여러분은 좀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답변 내리지 마시고요. 자, 요 촉, 촉 제가 말씀드렸죠? 예. 괜찮네요. 예, 여러분 촉이 맞아요. 그대로 하시면 되고 태양이니까 뭐 일은 잘 풀어질 거예요. 예, 이럴 때 겸손의 미덕 필요하고요. 너무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너무 완벽주의는 예, 3월 전체를 다 뒤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냥 예, 힘만 빠진다는 거죠. 완벽주의는 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왜냐면 예, 그냥 알아서 일이 잘 풀리는데 예,
꼬치꼬치, 예, 뭐, 너무 짜잘짜잘한 것까지 챙기면서 갈거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돈 들어옵니다. 비즈니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상승은, 자, 호미라면, 요거, 시험, 공부, 다 좋아요. 뭐 이직하시겠네요. 자, 좋습니다. 요, 내 인생의 해답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입니다. 자,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죠? 100% 완벽한 건 없습니다. 조금만, 예, 여유를 좀 가지면서 하세요. 내 인생의 해답 기다려라. 아,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요것만 보세요. 태양, 돈 들어옵니다. 그럼 됐죠, 뭐. 예. 굳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결론이, 예, 금전적인 이익 따르고 성과가 따르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워워하십시오. 좀 답답해도 성과를 보세요, 성과를.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무엇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건 제외에 맞춰져 있고, 무조건 연락하십시오. 제가 이 부정적인 타로, 사실 이 더블 미션이라는 거, 예, 좀 헤어짐의 키워드, 아, 말씀드릴까 했는데, 역시 내 사랑에 대한 타로는 긍정적인 거에 조금이라도 힘을 싣는 게 맞아요. 여러분 먼저 연락하십시오. 무조건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재회는 자, 잘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 상대방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 좀 촉이 좋다. 제가 날짜 한번 찝어드릴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의 촉도 촉이고요. 저는, 황제라고, 황제나 태양이라면요. 14일부터 한 23일 사이에 연락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추천드렸고, 여러분들도 살살살살 지내보시다가, 아, 요때 괜찮다 싶으면 무조건 먼저, 예. 연락하십시오. 무엇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이건 재회에 굉장히 좋은 3월이에요. 자, 그럼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3월의 전체적인 흐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좀 천천히, 좀 부드럽게, 차분히 이 3월을 시작하고 싶으신 여러분들의 선택지고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3월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일단은 치유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요. 치유예요, 치유. 자, 그렇다고 해서 굳이 재회는 아니고요. 지금 만나고 있는 뭐 연인 사이, 오해가 쌓여 계셨나요? 자,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짝남과 썸남. 좋아질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관계가 살살살살 발전될 거고요.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들께 손을 내밀 것이고, 만약에 싸우셨다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올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뉴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기 이 마법사가 있습니다. 마법사. 여러분 조금 배가 부르셨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 이 3월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피로해요. 아, 내가 원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누군가 마음에 두고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상대방 겉만 보고 모르는 겁니다. 일단 만나보고 기회를 주세요. 그 사람한테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100% 맞는 사람은 일단 이 세상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자,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자, 기다리는 사람은 나중 문제라는 거. 변화의 타로 달이 있으니까, 그건 또 그것대로 또 이어지던지. 하여튼 그건 내버려 두시고요. 지금 당장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해 오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남자의 눈앞에 별이 빛나고 있죠? 뉴회입니다. 뉴회. 3월엔 여러분들께 예, 치유. 예,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리고 관심 있다. 호감 있다. 자,
자, 그렇게 마음을 표현해 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00% 완벽한 거 없습니다.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게, 일단은 꽃피는 봄이니까 제가 연애부터 치유라는 키워드 짚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로 갈까요? 제가 아까 좀 부드럽고 차분하고 힐링, 좀 천천히 봄을 시작하고 싶은 여러분들. 자, 요거 하나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차분한 거랑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놔버리시고 다 포기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게으른 거랑은 다른 겁니다. 자기 할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리석음의 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칼, 표창을 던지는 여기 칼의 타로도 있고요. 여기 이 바람개비, 요거는 쉽게 마음이 잡히지 않는 좀 싱숭생숭하다는 자 키워드의 타로가 이렇게 있어준 거예요. 자, 그냥 금전적인 건 평타예요. 동굴 안에 들어와 있으니 들어오는 돈보다 지출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전 관리 잘 해주시고요. 횡재수 없고 이동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인도 없어요. 자, 하지만 자 뭔가 매너리즘에 빠진 거랑 게으른 거랑 그리고 좀 쉬어가는 거랑은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냥 예, 귀찮은 거예요.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할 거는 다 하면서 예, 좀 쉬어가셔야 돼요. 지금 상대방이,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 동굴형, 회피형 나오죠?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동굴 안에 숨는 것과, 좀 힐링하면서 가는 거는 분명히 다른 거라는 거. 그냥 너무, 예, 그냥 평범함, 안주하려고 하세요. 그 자리에서. 뭐, 상황 나쁘지 않거든요. 요 정도에서 그냥 3월, 쉬면서 편하게, 얼마든지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미루고, 4월부터 하자. 4월부터도 아니에요. 3월 한 3일, 한 중순부터 하자. 중순이 되면 또 이제 하순부터 하자. 하순이 되면, 뭐, 4월부터 하자. 뭐, 금요일이니까, 뭐, 주말 지나고 나서 하자. 월요일부터 하자. 월요일 되면 화요일부터 하자. 계속 미루기만 하신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3월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비즈니스 평타 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평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을 보셔야죠. 4월 5일 보셔야죠. 요거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해이해져서 뭐 놀다 보면은 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그런 속담 있죠? 3월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직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면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뭐 공부하시고 계신다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3월을 조금 쉬어가려고 한한 달만 더 쉬지 그거 안 돼요. 지금부터 말탄 기사가 황금의 동전을 들고 있으니까 열심히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요. 쉽사리 마음이 잡히지 않고 싱숭생숭함. 자, 그거는요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아셨죠? 여기 기회의 타로 스타가 있는 거예요. 자, 목돈 뭐 이런 거 바라지 마세요. 횡재수 이런 거 바라지 마시고요. 그냥 성실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요 약속 잡힌 거 그냥 여러분들 다 취소하시고 집순이 집돌이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그냥 동굴 안에 들어갑니다. 예. 일적인 성과를 내는 시기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지금은 달리는 시기세요. 예. 속박이나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억지로 그걸 만들어요. 괜히 내 문제를 만들면서 이 자리에 멈추고 싶어 하시는 게 여러분이에요. 가만히 계시면 예. 3월의 문제가 아니라 4월 5일까지 그냥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움직이세요. 성실하게 움직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조직 생활 하신다면요. 예. 그냥 출퇴근만 열심히 하세요. 괜히 연차 쓰지 마시고요. 예,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까워요. 출퇴근만 하시면 돼요. 예. 자, 사업하시는 분들, 예.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선택지는 안 뽑으셨을 거예요. 뭔가, 준비하시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선택하셨을 건데,
아, 준비하시는 게 좋지만 준비하신다는 이유로 너무 퍼져 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 짚어드렸죠. 이동수 없다고도 말씀드렸고 귀인도 없어요. 귀인 없고 자 뉴회 있습니다. 뉴회 예, 여기 예,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예. 자 그렇다면은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이겁니다. 자, 서둘러라. 예, 서두르세요. 예, 서두르세요. 상대방이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만 지켜보고 여러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무언가 마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3월달,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힐링, 차분한 거랑 약간 게으름, 동굴 안에 알아서 자발적으로 집순이 집돌이가 되는 거랑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뉴회에 나타납니다. 서두르세요. 그 사람이 마냥 여러분만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대방이 호감 표시해 주셨다면 여러분도 그에 적절한 반응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내 인생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당신의 의무를 다해라. 그쵸?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느낌적인 느낌. 당신의 의무를 다해라. 잠시만요. 요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전차입니다. 전차. 여기에 전차가 나와줬네요. 예. 몸을 움직이세요. 3월달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이기만 하신다면 쉽게 잘 풀릴 일입니다. 잠시만요. 추천드리는 색깔 하나 찝어드릴게요. 색깔. 저기 뭐야. 녹색 있죠? 녹색. 아주 짙은. 시꺼먼 녹색. 예, 주변에 그 녹색을 많이 두세요. 예. 뭐, 비취색이라고 하나요? 그 아주 그 시꺼먼 녹색 같은 거. 그거 쪽으로 어쨌든, 예. 그게 눈에 보인다. 그럼 그렇게, 예, 그거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옷도 그런 식으로 입으시면 더 행운을 불러드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전차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뉴패가 있습니다. 3월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나 건드리지 말아라.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그런, 예, 건드리지 말아라. 예. 그런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선택하신 복대님들, 야, 요거, 소식이 들려오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즐거운 소식, 바라던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일이 있으실 거예요. 요 기회의 타로, 그리고 병속의 메시지, 명예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부담스러운 일 있으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고민한다고, 예, 여러분들이 뭔가 풀리는 일이 아니라, 귀인이 있으실 거고, 그 귀인은 과거에서 해결책을 들고 뜬금없이 딱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머리가 아파요. 진짜 골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갑자기 느닷없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이렇게 해봐.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기가 막힌 해결책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3월은 귀인이 있는 한달 되실 거고, 자, 건드리지 말아라. 좋아요. 근데 너무 천상천하 유아독도는 안 돼요. 자신의 그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여서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달이 있는 반면에, 자, 그러려면요. 여기 이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 어리석음이나 이 칼에 찔린 타로가 아니라 전차나 황제, 자, 그리고, 뭐, 황금의 동전에서, 요런, 이렇게, 왕, 요런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 어리석음, 나와줬으니까, 예. 너무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안 돼요. 분명히 귀인 있고, 해결책을 갖고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골머리 싸고, 고민하시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하니까, 그거를 좀 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납득하고, 수긍이 되는 그런 제안이고, 기회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직이나 뭐 이렇게 이동수 좋아요. 그거를 잘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되세요. 자, 어머니의 타로가 있고 여기 이렇게 초록색의 나무가 있습니다. 고집을 좀 피우시겠지만 그렇게 뭐 심각하게 명분이 좀 없어서 그렇지. 조금 고민해 보세요. 한 2, 3일 고민해 보시면 잘 그거를 선택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 어차피 그 자리에서는 이분이 제안하시는 대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쵸? 무언가 알수 없는 자존심도 발동하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일단 물러나셔서 한 2, 3일만 시간 달라고 하시고 어지간하면 그분이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노력이 필요하고 이게 어머니의 타로 나와줬고 이것도 어머니의 타로 나와줬습니다. 짝남, 썸남 뭐 있으시다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렇게 관계의 발전이 뭐 크게 된다거나 그리고 굳이 뭐 헤어졌던 사람한테 연락을 하신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이번 한 달은 그냥 살살살살 지나가는 한 달로 삼으셔야 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연애 중이시라면 여기 황금의 동전을 들고 있는 왕입니다. 그 상대방한테 좀 맞춰 주셔야 돼요. 상대방의 기분이라든지 그리고 일잘될 때는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막 이것저것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럴 거예요. 좀막 나가기도 하고요. 때론 자기중심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런 거좀 맞춰 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노력이라는 키워드가 로맨스 엔젤의 타로에 나와줬기 때문에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자, 3월 한 달은 무조건 상대방한테 맞춰줘야 돼요. 연애 쪽에서는. 자, 그러니까, 굳이 먼저 연락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럴 때는요, 연락 한번 하셔야 돼요. 이거 살짝 아리까리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굳이 연락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이럴 때 연락을 안 해두시면요, 굉장히 관계가 대면대면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시간이 연락하시기 서로 연락하시기가 더 쉽지가 않아져요. 보통 이럴 때는 좀 피했다가 연락하세요. 그렇게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 스타일에서는요. 상대방이 좀 대면대면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좀 씹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당장 연인이 아니라 재외 쪽이나 짝남이나 썸남 뭐그 정도시라면요. 황금의 동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뭐 답변도 제대로 안올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카톡이나 이런 거 보내면 그 일죠. 일식. 약간 일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여기서 이 3월 달의 키워드는요. 노력이에요, 노력. 지금 여러분들이 해둔 뭐 일식을 당하든 뭐가 어쨌든지 간에 이게 나중을 위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찔러 놓고 기다리세요. 차분히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분명히 아쉬워져서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지금이야 좀 자신감 뿜뿜이지만 지금 연락해 놓은 게 좋아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고민하지 마시고, 노력이 필요하신 시기에는 먼저 연락하시고, 반응을 좀 끌어내야 됩니다. 지금 앉아서 기다릴 때는 아니에요. 이게 짝남과 썸남, 그리고 재회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행동하셔야 되고요. 자, 연인 사이시라면 그냥 무조건, 영원히 안 느껴져도 그거 있죠? 와, 기분 좋겠다. 와, 잘한다. 이런 거. 와, 축하해. 그런 거 있죠? 그 분위기만 살살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이 병속의 메시지예요. 비즈니스에서. 자, 어리석음의 타로 나와줬고, 뭔가 노란 타로가 번쩍번쩍이진 않습니다. 횡재수 없고요. 돈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기회가 들어올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이직을 원하신다면, 자, 이직할 곳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뭔가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사할 곳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귀인이 해결책을 들고 여러분 앞에 나타날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고요.
비즈니스적으로는 예, 이직은 그리고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것이고 계약의 기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계약이나 이런 걸 따셔야 된다면 그거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 좀만 맞춰주시고 예, 그 조언이나 이런 거 예, 세개 중에서 한두 개만 들으세요. 하나는 그냥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상대방 얘기 조금씩 들어주시면서 가시면 좋아요. 자, 이거는 세 번째 선택지는 약간 환승이라든지 이별의 기운이 있었는데 이건 그런 거 아니라 거꾸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좀잘 받아주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냥 귀인이에요, 귀인. 예, 뭐 기회가 들어오고 귀인. 요거면 됐죠? 예. 자, 그렇다면은 여기 내 사랑의 해답부터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흥미를 유지하라. 그저 흥미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예.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흥미를 유지하라. 예, 노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아니다 싶어도, 예, 여러분들이, 와, 예, 뭐 이런 거. 예, 약간 입에 발린 말, 예, 영혼이 없어도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 거고요. 자, 제가 집중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 당신이 조금 더 나이 든 후라면, 그죠? 당신이 조금 더 나이 든 후라면 분명히 귀인이 나타납니다. 해결책을 들고 나타나는데. 너무 우기고 있어요, 지금. 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 이 사람들 말을 따라야 되는구나, 라고, 아,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 좋은데, 자신의 주장을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분명히 귀인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안을 해올 것이고, 어지간하시면, 그 얘기 들어가면서 가세요. 예, 비즈니스적으로, 횡재수나 금전은 없지만 좋은 기회나 귀인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도울 겁니다. 이게 3월이에요. 나쁘지 않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께 TIP 한번 TIP 팁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고집쟁이라고 느껴지시고 내가 막 말도 안 되는 건데 일부러 막 버티게 하고 있다 그럴 때는요. 아, 라벤더 차 있죠. 라벤더 차. 라벤더 차를 한잔딱 드셔보시면서, 예, 요런저런 생각해보세요. 그 라벤더 차를 드시면, 예, 굉장히 차분해지시고, 이럴 때 고민이 될 때는 이 타로에서 추천하는 건 라벤더 차입니다. 라벤더 차 한번 드시면서, 예, 차분하게 한번, 예,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3월 달에 차를 하나 추천드린다면 그거는 예, 라벤더입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잘 되실 거예요. 복타. 복타.